국악기는 몇 개나 될까요? 조선 전기 악학괴범에 실린 국악기는 모두 65종인데요. 그중 관악기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10가지 정도 됩니다. 신라 삼죽이라 불리는 대금, 중금, 소금 외에 피리, 태평소, 단소, 생황 등이죠. 이 중에 나무가 아닌 흙으로 만든 유일한 전통 관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항아리 모양의 훈인데요. 지금은 문묘 제례악에 사용되고 있죠. 비파나 공후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국악기를 개량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트 다큐 후아유에서 만나보시죠. 죽향을 품은 대금 소리. 심장을 두드리는 낯선 울림. 신비로운 음악의 탄생. 나만의 악기로 세상에 없는 소리를 창조하는 연주가 송경근입니다. 우수창작 예술작품을 발굴하는 지원사업 창작산실. 올해는 특별한 공연이 선정됐습니다. 공연 당일 막이 열리기 전 피말리는 무대에선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아니 고기 말고 아버지의 단순 소리였다 하고 나서 내가 부궁 좀 바로 거기 들어왔었는데 막바지까지 악보를 고쳤을 정도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악보 바꿔보려고 지금 정리하고 있어. 도전입니다. 근데 지금 연습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한 건데 이게 바꾼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가 손에 쥔 악기가 좀 특이합니다. 고려시대 약 900년 전에 도입돼 문묘 제례악이 쓰이는 전통악기, 바로 훈입니다. 그런데 송경근 연주가의 훈은 어딘가 좀 달라 보이죠? 이 악기는 제가 만든 송훈이라는 악기이긴 한데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작은 악기일수록 높은 음을 갖고 있어요. 그가 송훈을 중심으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지? 오늘 고생했다. 추웠지? 본인 고개에 서양음악 작곡가까지 동원해서 송훈을 위한 창작곡을 선보이려 하는데요. 참여한 작곡가에게도 각별한 경험이 됐죠. 훈이라는 악기는 처음이었고요. 이 훈이라는 악기가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문제는 음역이 좁습니다. 넓지가 않아요. 음역이 한 옥타브고 그리고 이제 훈이라는 악기가 음량이 큰 악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악기랑 그 밸런스를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염두에 뒀어야 됐고 뭐 그런 부분을 빼고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특히 그가 승부수를 던진 곡이 바로 송훈 지곡이죠. 이 송훈 지곡 같은 그런 느낌의 선율을 연주했을 때 이 악기의 특색과 그리고 전통음악의 그 색깔들을 가장 좀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송훈으로도 이러한 전통음악 연주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알리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전통악기 훈에서 새롭게 탄생한 송훈. 자신의 노래로 제대로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사실 대금을 전공한 송경근. 아무 연고도 뿌리도 없는 국악에 발을들인 건 우연이었죠. 학교 축제 때 나가서 밴드 결성해서 노래도 하고 저는 드럼을 쳤었는데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음악 선생님께서 저에게
음악대학을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시고 대금이라는 악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국악에 정말 국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악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요. 인문계 고교 시절 급행으로 대금을 배우고 국악과에 입학했던 터라 진학 후엔 당연히 고난이 따랐죠. 밖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거문고 소리인지 가야금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악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입시공만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주 시간에 합주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음악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국악 군악대로 미국 공연을 가게 되는데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에게 왔던 게 IMF. IMF가 터진 거예요. 결국 허망하게 유학의 꿈은 깨어지고 복학한 그는 1997년 학교 공연을 위해 친구들을 모아 팀을 결성하는데요. 바로 월드뮤직 그룹 공명의 출발이었죠. 그때는 약간 파격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행보였어요.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북을 이렇게 사물로에 대해 왼, 이렇게 한 손으로 치는데 이 북을 이렇게 엎어서 양손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도도 많이 없었었거든요. 기존 국악기를 상상을 넘어선 방법으로 연주하는 공명의 무대는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국악기 외에 악기를 직접 만들어 새로운 소리를 창조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장점이었죠. 원리는 간단해요. 대나무 가지고 만드는 건데 대나무에는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마디는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를 뚫을 거예요. 팀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바로 이 공명. 여기 보시면 이렇게 쇠판이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뚫어놓은 대통에 얇은 대나무 막대도 붙입니다. 이렇게 막 공간이 뜨는 거죠? 이걸 치는 거죠? 대나무로 만든 악기 외에도 제가 PVC를 이용해서 만든 악기가 있어요. PVC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리코더에 그 바람 나오는 곳을 이렇게 제가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왜 굳이 창작 악기를 만들어가며 연주했을까요? 창작 악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요리사면은 저만의 양념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굉장한 팀에 있어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새로운 악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시의 순수한 리듬과 음악의 원형을 들려주는 새로운 악기의 향연. 보는 이를 유쾌하게 사로잡는 공명의 무대는 전 세계의 관심과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퓨전 국악밴드 1세대로 맹활약하는 와중에도 고민이 깊어진 송경근. 공명팀의 호흡이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좀 틀려도 친구들이 이렇게 잘 보완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창작적인 고민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좀 더 과감하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내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도태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적 갈증을 채우고 성장시킬 자극제를 찾던 그는 나만의 악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송훈.
전통악기 훈과 거의 유사한 모양의 송훈은 석고틀로 형태를 떠내고 위악을 발라굽고 앞뒤에 지공을 뚫는 방식도 동일하죠. 송경근의 송훈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앞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뒤로 돌리면은 두 개의 지공이 있어요. 총 이렇게 다섯 개의 지공인데요. 이렇게 다섯 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랑을 연주를 하려고 해도 여섯 개 음이 있어야지 아리랑을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기존 악기 훈에 딱 하나의 구멍을 더 만들어 송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지공 뚫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보통 섬세한 작업이 아닙니다. 조작에 따라서 틀린데 어떤 거는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하나 뚫는데요. 바로 이 자리를 찾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죠. 이 하나의 지공으로 인해서 곱하기 2를 하면 10개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구멍을 뚫기까지의 과정이 좀 있었는데 여기다도 뚫어보고 여기다도 뚫어보고 심지어 밑에다도 뚫어봤어요. 전통음악 연주하는 거에 있어서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음역을 찾을 수 있는 구멍이 여기라는 제가 결론을 내리고 일단은 여기다 일단 쫓게 됐어요. 제가 전공이 대금이기 때문에 전통음악을 그 표현하는 식임새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표현을 좀 하기에 좀 수월한 곳이 이곳이 아니었나. 단 하나의 구멍이 더해져서 더 다양한 음계가 가능해진 송훈. 이젠 독주와 합주 모두 손색 없는 악기가 됐습니다. 송훈은 일단은 도자기 악기, 우리나라 전통 악기 훈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색도 굉장히 전통적일 수 있고 원시적일 수 있고 엄마의 뱃속처럼 따뜻할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송훈을 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악기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창작을 계속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 안에 다른 재능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공예 쪽인데요. 그로 인한 창작 에너지를 제가 받으면서 뭔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악기로 소리를 만들던 손이 이젠 빛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지난해 말엔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대나무 조명으로 전시를 열었습니다. 포근한 조명은 그의 마음도 환히 밝혀주었죠. 전시에서 나아가 자신이 만든 대나무 조명을 공연 무대 세트로도 활용한 송경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공예와 음악은 다른 것 같지만 자연에서 새로운 것을 창작을 해서 사람들과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계속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조명으로 빛을 만들고 악기로 소리를 창작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싶은 연주가 송경근입니다.